영상 보면요, 구독 좀 해주이소. 예. 구독하기 싫으면 좋아요 좀 누르든지. 그죠? 뭐, 계속 보고 싶으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좋고. 구독은 공짜입니다, 공짜. 구독 눌러주이소. 예, 안녕하십니까. 오돌농부입니다. 예, 저는 현재 채소밭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채소밭 방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채소밭이라 하기에 좀 그렇지만은, 지금 고추밭 위주로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요. 고추밭에 지금 담배 나방이 극성이라 가지고, 그것 때문에 방제를 해요. 하면서 이제 콩에도 노린재가 좀 있고 이러니까 노린재 방제하고 탄저 방제하고 담배 나방, 예, 그렇게,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, 예, 방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거기에 뭐 붕소 조금 첨가하고 칼슘 좀 넣고요. 예,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추가 그전 처음 뭐 첫 물 두 번째 물 뭐 세 번째 물 딸 때는 고추가 엄청 컸어요. 엄청 컸는데 지금 현재 고추가 예, 크기가 요렇습니다. 요렇고 조금 휘어지는 것도 좀 있고 조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휘어지는 게 엄청 심했는데요.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. 괜찮아졌고 밑에 이렇게 보이시는 게 네, 전부 다 담배나 방짓입니다. 예. 고추가 이제 약 수압 때문에 예. 이제 약을 뿌리니까 이렇게 두두둑 하면서 막 다 떨어지더라고요. 예, 바닥으로. 이게 전부 다 담배나방 보니까 전부 다 담배나방 구멍들이 다 있더라고요. 하, 아주 막 심각합니다. 심각해. 이렇게 쭉 보면 완전 꽃밭도 아니고 예. 고추 위에 전부 다 꽃이 뽀얗게 전부 다 꽃이 엄청 많이 왔어요. 보이시죠? 예. 이야, 멋집니다, 멋져. 완전 꽃밭입니다, 꽃밭. 이게, 꽃이 전부 다 이제 나중에, 요렇게, 예, 고추가 요렇게 작게, 그 다음 크기로, 예, 그 다음 크기로, 뭐 이렇게, 예, 단계별로, 예, 커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봤을 때, 꽃은 많이 이제 맺히고 있긴 한데, 담배 나방이 아주 극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예, 담배 나방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뭐 칼슘이나 뭐 붕소 결핍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,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, 뭐 전체적으로 예, 괜찮습니다. 예, 괜찮고 일단 뭐 담배 나방만 딱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탄저는 아직 안 보입니다. 안 보이는데도 예방 차원에서 탄저도 같이 이제 방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하, 이제 요거 치고 이제 뭐 약 한번 탈 때, 예, 한번 돌아갈 때 이제 콩 같은 경우 노린재도 잡아야 되니까 노린재도 같이 이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 끝까지 여기서 봤을 때 한 100m 정도 될 것 같아요. 100m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콩이 검은 콩이 심겨져 있습니다. 자, 검은 콩이 엄청 많이 맺혀 있죠. 예, 요 정도로 전체 다 예, 맺혀 있습니다. 정말 많아요. 예, 작년보다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많은 것 같아요. 양은요. 자, 오늘 뭐 노린재 방제도 했고 콩은 노린재 방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예, 노린재 방제도 했고 자 오늘도 저녁이 예, 다 돼갑니다. 요 저녁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. 저녁이 다 돼가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자 저는 이제 집으로 향해 보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채소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저는 현재 포도밭 앞에 예, 텃밭 예, 보여드리려고 예,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.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배추를 일주일 전에 심었어요. 심어가지고, 예, 물을 주고, 그 위에다가, 예, 병충해 방제 약을, 예, 같이 희석해가지고, 물 조리에 같이 해서 줬습니다. 자, 이거, 이만큼 자라는 거는, 예, 완전 땅내 맡았다는 거죠. 예, 이제 이 땅에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. 예, 적응을 해가지고, 예,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잘 자라고 있고, 여기도 마찬가지죠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벌써 이만큼 자라다니. 예. 크죠? 예. 제 손이 삐져나오잖아요. 예. 제 손을 삐져나올 정도로 예. 배추가 컸습니다. 자.
여러분들 배추 다 심으셨나요? 예, 김장 준비하셔야죠. 예, 저희도 여기 포도밭, 예, 포도밭인데요. 바로 옆에 이렇게 예, 배추를 준비해 놨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집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포도밭 옆에 채소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